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 전 좌석이 예매를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완전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해외 언론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탄단은 오는 10월 15일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방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에 맞춰서 국내와 해외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방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 그라운드 스탠딩석에 대한 팬클럽 추첨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팬클럽 추첨에 이어서 9월 19일 저녁 8시 나머지 전 좌석에 대한 피말리는 일반 예매 티켓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매 티켓팅 시작과 동시에 전좌석이 완전 매진되었다는 소식에 해외 언론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의 모든 좌석이 티켓팅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완전 매진되었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일반 예매 티켓팅 시작과 동시에 예매 사이트는 약 50만 명 이상이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 전 좌석이 티켓팅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완전히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해외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방탄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티켓 파워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